사회자의 역할은 시간을 통제하는 건데, 지금 주최 측에서는 발표자는 20분, 토론자는 10분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야만 나중에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.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발표하신 명지대학의 그 송종화 선생님께서는 조금 부족함을 좀 느낀다 그래서 제가 특별 배려를 해서 30분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명지대학의 송종화 선생님께서 공산 측에서 발표한 유효 관련 자료들이 무엇을 말해주는지,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여러분들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송 선생님 부탁합니다.